반갑습니다. 방금 소개받은 화성우산 39기 이주현입니다. 여러분, 저는 겁쟁이였습니다. 1987년 6월 1일, 그날은 교내 합창대회에서 독창 무대에 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. 왜냐면,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. 교내 합창 대회에서 독창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너무 기쁘고 떨리는 마음에 행사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. 행사 당일 저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입을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학교를 등교하였을 때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 창피했습니다.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오던 중 지인분의 소개로 데일 카네기를 알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 가면 자신감도 열정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였습니다. 첫 수업은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. 왜 이걸 신청했을까? 다음 주에는 나오지 말아야겠다. 후회 많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고민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도망간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. 육가를 열정적인 모습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 교육국장님께서 합동 세미나 대회에서 스피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고 용기 내어 손을 들고 싶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무언가 자신감 없는 것들이 움틀대기 시작했습니다. 고민 끝에 저는 교육국장님께 저도 한번 이번에는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저희 기수에는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으신 원우님이 신청하셨기에 저희는 대표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.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저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. 그날은 어디서 그런 목소리, 열정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 없는 자신감으로 발표를 마치고 저는 지금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. 카네기가 아니라면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신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. 2023년 3월 22일 오늘 저에게는 또 다른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1987년 그날에 수줍고 두렵고 자신감 없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죠.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한과 한과 지날 때마다 오늘은 발표를 뭘 해야 될까? 나는 정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? 강사님이 즉석에서 내주시는 무언가에 대한 발표를 할 때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. 여러분, 저만 그랬을까요?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아울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더욱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. 저 이주연은 데일 카네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카네기, 향기나는 카네기인으로 살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